안녕하십니까.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미 유도도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알병 업데이트 될 내용을 존나 귀찮지만 사랑스러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. 우선 업데이트 소개 전 서브를 말아드시고 동부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로빈의 한마디 준비했습니다. Hello and welcome to another Albion. 영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더빙을 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로빈입니다. 믿어주세요. 동부떡상, 서부는 죽상, 차려술상, 네 얼굴은 진상, 널 보면 먹는 잔 진상, 내가 좋아하는 사랑해요 유비, 내가 싫어하는 고인물 썩음물. 그럼 본격적으로 알비온 업데이트 내용 정리 갑니다. 알비온 첫 번째, 부활절 축제 봄의 제전입니다. 작년에도 이어 이번에도 봄 소꼬리 토끼가 나옵니다. 너무 귀엽고 앙증맞았던 토끼, 어찌나 귀엽진지 개당 7M에 7개를 샀었는데 현재는 개당 2M에 총 40M을 날려먹은 토끼입니다. 이번에는 칼레온 흑토끼로 돌아온답니다. 두 번째, 비욘드 더 베일입니다. 현재 개발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 패치와 함께 안개 안에 새로운 던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. 특히 암시장 전리품템을 보물 상자에 잘 분배해서 똥상자가 안 나오게 작업한다고 하니 기대도 좋습니다. 채집과 제작의 용량을 늘리고 플레이어 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신무기 개발입니다.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완료까지 지휘거도 3개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의 투자 실력과 견문생 능력으로 봤을 때 소환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실루엣 이미지를 보시면 꼭 사제 얼굴과 비슷합니다. 디아포를 견제하기 위해 똑같은 강령수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다른 무기로는 전기 계열의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번째, 전설적인 무기입니다. 정확한 설명을 위해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. 무기 전문가 무전유제, 유전무제란 말이야. 전설 무기는 말이야, 일반 무기가 사용 업적 달성 시 전설 무기로 등급이 된단 말이야. 그 전설 무기는 고유의 이름과 특성을 가진단 말이야. 그 전설 무기를 가지고 죽을 시에 확률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사라진단 말이야. 사라진 전설 무기는 전리품 저장고 시스템에 추가된단 말이야. 시스템에 추가된 전설 무기는 확률적으로 평범하게 드롭될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전설 무기의 고유적인 이름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전설 무기를 만들면 내 이름의 무기가 알병 망할 때까지 계속 남는단 말이야. 쉽게 말해,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전설의 무기가 누군가의 상자에서 또 나온다는 말이지. 마지막으로 공간 기능입니다. 지형의 높낮이 단계를 구분하여 스킬 공격에 차이를 주는 겁니다. 밑에 적이 위에 있는 적에게 원거리 스킬을 사용했을 때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입맛에 맞게 요새를 제작할 수 있게 개발한다고 합니다.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군요. 더 자세한 건 다음 개발자 입털기 영상에서 소개한다고 하는군요. 작작 털고 요약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